지난 한 주간 부동산 이슈를 얘기하고 시간과 돈을 버는 부동산 및 경제 상식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 위클리북톡 지금 시작합니다. 이젠 임대인 이름 보고 아파트 계약하세요. 9월 29일부터 악성 임대인의 명단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요즘 날로 심해져 가고 있는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에 있다고 하는데요. 공개 대상이 되는 악성 임대인은 최근 3년 이내 구상 채무가 2건 이상이거나 위반한 보증금이 2억 이상 발생한 임대인입니다. 명단 공개의 대상이 되는 보증 채무의 종류는 총 3가지인데요. 허그의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전세금 안심 대출 보증, 임대 보증금 보증 입니다. 물론 무조건 대상이 된다고 바로 공개가 되는 건 아닙니다. 허그가 공개 대상자에게 채무 이행을 촉구하고 통보일 2개월 이내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기회를 줍니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소명서 등을 참작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하면 국토부 허그 누리집 안심전세 앱으로 임대인의 명단을 공개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사망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상황을 대비해 공개 예외 사유도 있습니다. 첫째,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둘째, 구상 채무와 관련하여 민사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셋째, 임대인이 공사 구상 채무의 50% 이상을 자발적으로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에 대하여 변제 계획 및 자금 조달 방안을 제출하는 경우. 넷째, 이래서 사망에 준하는 경우로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상습 채무 불이행자의 성명 등을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한 공개 후에도 사후적으로 예외 사유를 충족하면 해당 정보를 삭제합니다. 안전한 아파트 거래를 위해 명단을 꼼꼼히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죠? 임대인 명단 확인 후 안전한 아파트 거래는 부톡에서 하세요. 구독해 주시면 최신 뉴스와 함께 시간과 돈을 버는 부동산 정보를 매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